군대가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오른쪽 눈 눈이 내려 얼음이 얼어 있었다. 그리고 길의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길 왼쪽으로 가면 불타 버린다. 하지만 가운데 길은 적당히 따뜻함과 시원함이 조화된 길이 있었다. 오늘의 교훈. 전혀 적당히 해야 된다. 왜냐면 봐봐요. 샤워기로 말할게요. 샤워기에서 너무 뜨거운 쪽으로 하면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곳으로 하면 너무 차갑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세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고, 적당히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말본것 같은데, 너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미지근한 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복음 관련된 거 외에는 연수가 얘기한 대로 적당히 중도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연수는 어떻게 생각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을까? 아니면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이 존재하는 걸까? 몰라요. 그래,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